맞네. 예술아 읽어야지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어머 최진 봐. 아주 장난 아니네.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벌써 춤 사이가 다르잖아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아, 11살짜리가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. 간다고 전해라. 계속 마이크 나와?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. 할 일이 아직 나. 3대가 모였어요. 와, 너무 좋다. 아 세상에 엄마도 춤을 추고 가게리 모형단 집안이 예술이네. 아니 엄마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. 할머니하고 손녀가 둘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니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. 하리라 하리라 너라 이루. 아구 잘해.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. 그 새끼, 내 이쁜 새끼. 아, 부럽다. 와. 아니요, 야. 우리 양혜자님은 밖에 안 나가도 재밌으시겠네. 재밌으시겠어. 그냥 재밌으시겠어. 야, 이 예술량 어깨 춤 추는 거, 노래 부르는 거, 춤 사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, 진짜? 예사롭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, 11살 예술이가 앵두나무처럼 100세 시대 이런 노래를 저도 모르는데 예술인 이거 어떻게 알아요? 그 전에 일산에 우리가 살 때요. 예. 그 일산 뒷곁에 앵두나무가 있었어요. 아. 수도가에. 그래서 그 앵두를 따면서 그 앵두나무 노래를 가르쳐줬어요. 할머니 가셨구나. 그게 몇 살 때예요, 그 예술이? 그게 한 3-4살? 3-4살인데? 때. 오, 아니 그게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손주들이 보면은 할머니의 그 그거 옛날 노래 잘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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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근데 이제 예술이가 저하고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많이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. 맞춰주더라고 안 가 보니까. 네.